봐봐. 짜잔, 신나? 야! 안 돼. 어, 짜잔, 지금. 짜잔. 아니, 요즘에 비 오고. 아까도 비 오려고 그러다가. 어, 여긴 또 햇빛 쨍쨍이네. 어, 갑자기 괜찮네. 야, 물 좀 주자, 물. 잠깐만, 이거 파야. 짜잔, 물 줘. 아, 나 발 꼬였어. 몸을 왜 이렇게 못 가노? 아, 시원해. 지금 너 엉덩이 덮고 그러진 않지, 그치?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원래 또 기회 보고 또 올라왔어. 선생님, 뒤로 보내라. 네, 뒤로 갈래? 뒤로 간다고. 뒤로 간다 그러면 나한테 철싹 붙어, 그치? 네, 뒤로 보내. 이거 나한테 철싹 붙는 거야, 그치? 저기 두 칸 내려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저 두 칸, 세 칸 내려 점프 뛰었거든? 저 골반 삐끗했어, 지금. 어떻게? 아,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 오늘 일해야 되는데, 너? 근데 가는 날 장날이라고 지금 이거 뭐냐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비 오는 수준이 아니야 지금. 폭우야. 아니야 지금. 그거 쳐다만 보지 말고 닦아줘. 출발한다. 하늘에 구멍 난. 이렇게 무섭다 이거는 근데. 가다가 편의점 김밥 사 먹으려고 했는데 너 내리는 순간 다 젖을 것 같아. 왜 내가 포항 가는 날 비가 쏟아지는 거야? 막 날씨 요정 하던데. 휴게소 간다 그러면 그냥 편의점 안 가고? 핸드폰 사는 거 보여줘. 이거 지영이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이거. 가지고 저희 삼성 서비스 센터 갔거든요. 카메라 고치고 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와, 이거 혼자 막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말았죠. 너무 이쁘대요 저보고. 근데 그 다음날인가 그 다다음날 핸드폰 구경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자세히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전 속으로 생각을 했죠. 저거는 진짜 사기꾼 원래 있으니까 기질이. 근데 가더니 한 30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지영아 이러더니 막 핸드폰 바꾸면 안 돼? 이러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오빠 9월달 말일 생일이거든요? 바꿔가지고 그러고 사들고 왔어요, 이거를. 제가 이걸로 핸드폰 생일 선물로 훔친 거예요. 그거 내가 핸드폰도 바꾸지 말라 그러는데 워치까지 사가지고는 나한테 저한테 뭐라 해야 돼? 워치 내 돈으로 샀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약간 신제품 나오면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전자제품 그만 사라고. 컴퓨터는 안 사잖아. 뭐래? 그저께 이마트 갔는데 거기서 또 노트북 보고 있었잖아. 아니 그거 말고 편집하는 컴퓨터 말이야. 우리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집에 있는 거 버벅거리 있는데도 그냥 하는 거지. 편집하는 건 그거 다 옮기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런 거지. 솔직히 컴퓨터도 바꾸고 싶거든? 노트북도 하나 사고 싶거든? 근데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카메라 켰을 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오빠 내기 해가지고 이제까지 진 거 있잖아요. 하나도 안 했어요. 계곡에서 10만원 그 내기 한 것도 안 줬어요. 계곡에서 내가 이겼잖아. 잠수? 어.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알았어, 보여줄게. 이 켰을 때만 이래요, 켰을 때만. 완전 내비에도 어, 되게 천석이야. 되게 시골로 들어가 버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 있다가 여기 안에 되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도착.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신고 못할 것 같은데 비 와가지고. 저도 장화 빌려주시면 안 돼요? 장화 빌려드려요. 비가. 수고. 내가 비 오는 날 맞추세요. 그냥 일단 쪽파 좀 뽑아가고. 근데 내가 손이 굉장히 빠르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거기서 김치 만들기로 했잖아. 쪽파 파김치 고만큼만 뽑아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뻐. 나는 이걸 입고. 네? 나는 어떡하냐? 오빠는 어떡해? 우산. 나 우산 있잖아. 아, 우산. 우산. 아 맞네 맞네. 아 오늘 딱 비만 안 왔으면 좋았는데. 비 오는 것도 괜찮아. 네. 진짜 리얼 아닙니까? 어 근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오늘. 오. 오빠 여기 빠지겠다. 안 빠져. 빠져도 돼. 물 씻으면 돼 그냥 발. 여기 앉아서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네. 근데 이게 다 자란 거예요 지금? 그럼 덜 자랐어. 그러면 다 자란 건 없는 거예요? 여기 다 자란 건 없고 여기 이제 비현적인 상태가 제일 많이 자란 거야. 그나마 제일 많이 자란 걸로 뽑아야지. 어, 골랐어. 아, 좀 큰 걸로요? 좀 크고 굵은 걸로 이렇게. 아. 좋네. 이런 작은 건 놔두고. 네, 좀 큰 걸로. 걸로. 네. 아, 네. 이 정도면 실은 네. 신파라 그래가지고 신파. 아, 신파라 네. 시장에 거래는 되는데 생산량이 많이 적으니까 또 이거를 또 선호하는 사람은 많이 많진 않아. 네. 시장에 많이 판매되면 이거보다 한 이 정도 굵어진 거. 아. 그러면 한 일주일 그렇죠. 열흘이면 그 정도 굵어져요. 어, 금방 자네요, 바람에. 네. 씨앗을 심고 45일 만에 소화가기 아, 때문에 오. 일주일이면 많이 커요. 또 이제 앉아서 네. 속골을 넣고 마침 네. 크다 이건. 봐봐. 밑에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헹궈도 좋네. 아, 네. 가운데 있는 게 크다, 아, 그런 거. 봐봐. 갓날 장날이라고, 그지? 비가 오냐, 이렇게. 어제까지 안 오다가. 씻어서 보여줘봐. 아직은 하얀 부분이 되게 조금밖에 없어. 생각보다 아니고 어제 심으신 거래. 아, 진짜? 나는 다 뽑은 줄 알았네. 생각이 이제 막 올라오잖아, 이렇게. 어제 그저께 심은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심어놓고 비가 바로 와주니까 얘는 얘들한테는 좋고 네.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끝이 저렇게 하얘지거든. 아 씨앗을 넣을 때 이제 이 구멍에다가 한 개씩 네. 넣는 건데 네. 우리 뜯어서 끝을 정도 이 정도로 하나씩 이렇게 아~ 심어놓으면 네 여기서 새싹이 나는 네 새싹이 나는 거 이것만 네. 해봐 어, 한번 해봐 이건 조그마니까 그죠? 네. 야 잘하네. 이거 진짜 한 번 딱 보고 바로 해보네 그죠? 진짜냐? 저희 할머니가요 농사하세요. 아... 근데 이거 다 일일이 기계로 못하는 거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기계로 못해. 쪽파는 그죠? 그리고 기계가 나오긴 했는데 보완 중이야 지금. 이게 대가리가 위로 가기가 기계가 인식이 쉽지 않아. 원래 몇 분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제 그저께 두 사람이서 이 한 분이랑 끝까지 한 명이 심은 거예요. 지금 날씨면 차라리 괜찮은데 막 땡볕에 심으면 엄청 진짜 힘들 것 같아. 그치. 농사 짓는 분들이 관절이 그러신 거. 얘한테 네 얼굴이 안 보여, 그것 때문에. 얼굴 좀 보여줘봐. 사장님이 어 이름 뭐냐고 했잖아. 딸이냐는데요 저보고. 아니 딸이 아니지 그거잖아. 아까 우리 댓글에도 막 그러잖아. 어? 혜면지님이냐고 하면서. 지금 나는 순간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뭐? 혜면지 딸로 봤나? 보기랑 다르네. 보기랑 다르다고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별개예요. 아 그렇구나. 아직도 헷갈리신 것 같아 그치? 아니 나는 이제 모르지. 건물 아가씨가 요리를 잘해요? 어? 네, 요리는 잘해요. 요리는 잘해요. 머리로 하는 건 뭐죠? 맛?
교환하고 가자. 비가 너무 많이 와, 지영. 지금 이따 공장 가서 많이 찍어야 되겠다. 여기 말고. 됐어, 여기까지만 해. 미래의 놈은 뭔가 있는지 알아. 미래의 사람 미래의 놈인지 알아. 너 거기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장어 안에. 장어 안에 누가 모르느냐?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 쓰면 되겠다. 김치 담글 거는 다 택배로 보내주신대. 여기 지금 파밭에 왔는데요. 파가 아직 다 안 자라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그때 이제 김치 담글 수 있는 파가 된대요. 오늘은 이거 뽑아가지고 그거는 김치를 해 먹을게요, 제가. 저희가 또 이제 그거 요리하고 먹방도 하니까. 농부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워요. 그런 네. 그런 생각을 해준다는 게. 그럼 공장으로 저희 가볼게요. 공장에 갔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비 와서 저 정도지. 만약에 땡볕에서 하루 종일 하면 한 줄 심을 수 있다고 했잖아. 네. 쪽파. 아, 비 언제 그치냐 이거. 비 멈출 것 같지 않아. 오늘 하루 종일 올 것 같아.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느타리 마을. 뭐래? 노다지, 노다지 마을. 아, 노다지 마을. 뭘 느타리 버섯이요? 뭐 느타리 마을이요?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항에 있는 마을 기업인데 그 주로 농산물, 그다음에 수산물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마을 기업들이에요. 주로 하는 거는 처음에는 계란을 좀 키워서 팔았고 수입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팔고 있습니다. 국산 농산물을 이제 원재료로 해서 가공품을 만들고 있어요.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친환경 농약도 만들고 있고 파는 것도 이제 허가를 내서. 이봐. 문다 사람 되게 좋아한다 얘. 너 여기 지키는 거니?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저도 놀랐을까봐. 정말 죄송합니다. 야. 눈에 딱 했어 그거를. 네? 머리에 딱 써야지. 그리고 요거는 살짝 걸치신 모자 쓰기 이렇게 쓰는 건가? 네네네네 네, 네, 네. 머리만 안 나오게 귀 덮는 건가? 네 덮으셔도 되고. 아, 나도 입어야 되나? 네, 나는 이거 나 이거 안 맞아 있는 거 아니에요? 모자는 저 들어갈까요 여기? 네. 내 등치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나 봐봐 머리 봐봐. 어떻게 입을 수가 없잖아. 사람도 안 시끄럽네. 그러니까 되게 조용한데? 와 되게 부담스럽다. 아 이것도 순서가 있나 봐요. 네. 이게 이제 자색 고구마로 색깔을 낸 거고 이거는 단호박 가루로 색깔을 낸 건데 다 제주 국산이고요. 네. 안에다 치즈가 들었고 이거는 비엔나 소시지. 아이들 먹기 편하게 한 입에 먹기에 딱 편해가지고. 편해가지고. 네. 그래서 순서는 지금 이제 소세지. 네. 우리는 떡집이기 때문에 네. 소떡, 소떡, 소떡. 아, 반대로. 아, 볶고, 떡 볶고, 꽂으세요. 이게 저희가 이제 쌀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행사를 해마다 하는데 거기에 제품을 쌀로 만든 제품을 출품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장관상 받았어요. 아, 만두로. 맞아요. 소시지가 덥적한 거 아니에요? 덥적할까? 없어요? 많이 만들기 힘들겠다, 그죠? 네, 아무리 기계보다는 한 사람이 뭐 한 시간에 100개? 네, 그 정도니까. 네. 저는 이게 넣는 게 쉽지 않아서. 끈적끈적거려갖고. 아니야, 하나씩 먹어도 돼요. 하니까 두 개씩 먹는데. 전문가 하나씩. 와, 어느 세월에 이거. 하나 먹었니? 하나. 끈적거려? 깨끗해, 집어넣을 때? 집어넣을 때 약간? 여기가 보라색 떡이.
조금. 요거를 주먹 포장을 할게요. 네네. 네, 하나만 두 번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씩 한 걸로. 안에 꽤 쑥 빠졌어, 그지? 응. 신기하다. 맞아. 근데 안에 꽤 이렇게 돼버려. 맞아. 맞아. 세 개, 한 번에. 맞아.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어? 응. 확실해? 응. 지금 아무도 안 계시거든? 왜냐면 여기 쎄 이거야. 실패하면 네가 더 다 사가야 돼 이거. 근데 이거 떡이랑 겹쳤는데 이게? 이거 상관없어. 여기쯤은 어, 상관 이거 그냥 닫으면 돼요? 근데 이게 겹쳐있는데 상관없네? 여기만 겹쳐도 상관없어. 아,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아요. 정관상 받은 거거든요. 간식이나 술안주 뭐 다 괜찮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어, 나 이런 거 안 먹어 이래도 딱 드시면 이렇게 하고. 이런 떡 같은 거는 어른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애기들도 딱 입에 막 조그맣게 나왔고 뭐 소세지 같은 거 애기들도 다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따 드셔보시고 한번. 네. 여러분 이거 많이 구매해주세요. 이거 저 하나 가져가 주세요. 네. 돈 주고 사가. 네. 이것도 한번 하는 거 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그냥 먹는데. 아, 부부장님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깨끗하다. 청소가 돼 있는 건가? 저희가 어디 가가지고. 돼 있는데요. 아. 아, 무겁다. 이거 이렇게 섞은 거거든요. 어, 이걸 한 번 더 봐야 돼. 원래 원래 이것도 다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너무 그렇게 먹으면 좀 편집해야 되죠. 좀 사인 프로 좀 사인 하고 모이면 좀 사인 프로 바로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막 이거 보니까 막 이거 만지고 싶은 거 알아? 느낌 좋아가지고. 저 만지고 싶은 거 그런 약간 그래. 자꾸 다 튀겨나가. 어디 어디. 그런 걸 말하냐? 오. 이 잘라서 보면 치즈 들어있어. 와. 도와드릴 수가 없다, 그지? 오히려, 오히려 정신 사나울 수가 있어, 나 때문에. 그니까. 피해 끼칠 수 있어. 나는 근데. 단순한 일을 해야 돼, 단순한 일. 왜 다 놀아있어?
나왔죠. 치즈 맛나. 맛있어. 뭐야, 한번 먹어볼래? 응? 한번 먹어볼래? 맛있지? 올려. 올려, 올려줘. 치즈 맛이 확 난다, 치즈 맛이. 그러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명산문, 수산문 이렇게 하는 거 이제 해주신다고 한다 해서 우리 정말 필요한데 사실은 될 거다라고 사실 문화원 뭐 많이 갈 거잖아요. 그래도 희망을 제일 들고. 먼저 메일 주셔가지고 저는 네. 1번으로 메일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무조건 실행력은 뛰어. 아, 저희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아니 괜찮아요. 그게 될까 모르겠어요. 힘이 좀 처음이고 구독자님들이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근데 아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어, 그지? 제가 아까 구석에서 몰래 먹어봤거든요. 가져갔어. 어쨌든 많이 안 팔아도 저희는 영광이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지 않아요. 아니 그럼 이왕이면 네. 많이 팔리고 저희도 그죠, 또 그러면. 저희도 왔으니까 저희도 왔으니까 네. 뿌듯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뿌듯하지. 여러분 제가 아까 떡을 먹어봤는데 그게 제일 맛있는 상태가 아니래요. 근데도 진짜 맛있었어요. 많이 구매해 주세요. 맛있는 요리를 해볼게요. 아니 아까 갈 때 되니까 비가 그치고 일할 때는 폭우가 쏟아지고 우와 저기 진짜 무서웠어 방금. 왜? 저기 봐봐 오빠 완전 맞았어. 쓰나미 같아 쓰나미. 난이까지 들어왔어. 근데 이 와중에 차박하는 사람 있어. 우와. 우중 캠핑 몰라? 우중 차박? 아 근데 배 안 고파 고파? 안 고파 아까 밥을 많이 먹어서. 아까 누가? 아니 되게 웃겨. 아니 우선 먹어보고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자. 남기면 안 되니까 우선 그만큼 퍼지 다 먹었지. 다른 사람들 밥 조금 싶어가지고 민망해갖고? 응? 아니 조금 나도 적당히 했지. 나도 그냥 일반. 너 아까 한 번 더 퍼먹었잖아. 사람들 다 나가니까 맛있는 것만 골라서 더 조금 먹었는데 이거 되게 없어가지고 내가 저거만 조금 더 먹겠다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제 밥 또 먹었어요. 가시니까 밥 또 먹었어요 이랬나? 의리가 없어 남자가. 가서 좀 시간 좀 남았거든? 2시간 정도? 가는 시간도 쳐야지. 그러니까 가서 좀 한숨 자자. 1시간 정도만 자자. 지금 가는 시간? 아니야 10분밖에 안 걸려. 이제 10분이면 도착이야. 아 여기서 만나? 거기서 먹는 거니까. 거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좀 이따 누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있어요. 이 오빠랑 성격 똑같은 사람 있어요. 뭘 똑같대. 성격 진짜 똑같아요. 지금 이 오빠 닮은 이 오빠랑 닮은이야. 닮은 거 아니고 이 오빠랑 똑같다고 한 사람을 만나러 갈 거예요. 다 왔다. 뭐가 똑같다는 건데? 성격? 성격. 오빠 안녕하세요. 누구냐면요. 노다지 책자 보내주셨네. 아 케첩까지 보내주셨어. 멋있다더라. 조금 이따 찍어 먹으면 되겠다. 차 안에 가져가서 뿌려 먹으면 되겠네. 오징어 먹물떡. 이건 좀 크네. 그지? 이건 쌀떡. 아 치즈 떡볶이 떡. 냉동실에 정리해놔. 이거는 먹자 가다가. 이게 지금 메인인데. 나 얼마큼 자랐나? 그때 일주일 사이에 그때는 되게 안 자랐었어. 금방 자라더만. 봐봐. 근데 딱 먹기 봐봐, 좋은 봐봐. 사이즈다 딱. 여기 뿌리가 대가리가. 그지? 지금 김치 담그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너무 크면은 먹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얼마나 자랐나 일주일 사이에. 그때는 좀 더 얇았지. 봐봐. 비교샷. 좀 이따 차에서 먹어.